안녕!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자녀들아,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.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! 자녀들아,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.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. 아멘.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. 진실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. 그럼 내일 또 만나. 안녕.